얼마 전 연휴에 서울에서 서쪽으로 약 1시간 거리에 풍란원에 방문했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쪽에 약 1평에서 2평가량의 공간을 철망으로 막아놓은 곳이 많이 눈에 띄었지요. 거의 열쇠로 채워져 있었고요. 비싼 난들이라 열쇠를 채워놨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쪽 공간에 사람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칸칸 모두 각자의 주인이 있으며 풍란 전문점에서 위탁관리를 해주며 한 달에 약 10만원에서 20만원가량을 관리비로 준다 하네요. 일명 가두리라고 한답니다. 다육식물도 히핑다이라는 이름으로 위탁관리를 해주며 분재, 동양란 등도 위탁관리를 해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풍란도 해준다는 것은 이제야 알게 됐죠. 풍란 중에 제일 비싼 비라는 풍란은 수억 원을 주고도 사기 힘들고 건국전, 금모단 등의 풍란도 비싼 가격에 거래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이번엔 북쪽으로 약 45분 거리의 풍란원에 방문하였는데 업종을 변경하신다며 정말 저렴하게 주셔서 판으로 구입해서 돌아왔습니다. 풍란들 속에 이렇게 무늬가 들어있는 난들이 눈에 띄어 합식을 해 심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합식해 놓은 풍란들은 뿌리가 거의 없어서 살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기쁘면서도 슬픈, 죽을까봐 걱정되면서 마음이 복잡하네요. 이 뿌리 없는 풍란들이 잘 살 수 있을까요? 열심히 한번 힘 닿는 데까지 키워보겠습니다. 이 풍란은 다행히 뿌리가 있는 풍란이며 잎이 무늬도 들어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뿌듯하네요. 젊었을 때 난을 돌보면 노후에 난이 나를 돌본다는 말이 있다 합니다. 그렇게까지 바라지 않고 단지 노후에 이 풍란의 이름만이라도 알 수 있는 실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풍란 또한 뿌리가 있으며 잎에 무늬가 들어 있습니다. 얻어오다시피 한 풍란들이라 완전 행복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